욥은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 사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보내 욥의 가축들을 훔치게 했고 욥의 자녀들도 죽게 했어요. 하루 만에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욥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병에 걸리게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욥의 몸은 온통 종기로 뒤덮였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은 어리석은 말이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욥, 하나님께 순종하게. 죄를 그만 짓고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자네가 잃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실 거네. 욥이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네. 욥은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답을 알고 싶었어요. 마침내 엘리우라는 사람이 찾아와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사람이 너냐? 해가 언제 뜰지, 눈이 언제 내릴지 네가 정했느냐? 네가 하늘에 별을 두었느냐? 네가 독수리에게 언제 하늘로 날아오를지 명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그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셨어요. 욥은 자녀를 10명이나 낳았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는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와 증손자들이 태어나는 것까지 보았답니다. 고통받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해줄 중재자를 원했어요. 욥의 이야기는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 땅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세요.